안녕하십니까. 요셉 이야기 도단에서의 도발.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도단. 도단은 비옥한 언덕들과 샘들 사이에 위치한 초장이어서 가축들을 먹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을 떠나 풀이 많은 비옥한 도단으로 가축들을 이끌고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 목표지는 길르앗을 지중해 연안 및 이집트와 연결시켜주는 길이 통과하던 곳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의 대상이 지나다니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야곱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요셉은 헤브론과 형들의 목초지를 오가며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대로 형들을 만나러 세겜에 갔지만 이미 떠난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이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 형들의 이동 경로를 알게 됩니다.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얼마나 달려왔을까요?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77km나 되고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9km입니다. 거의 100km 이상을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왔을 것입니다. 100km면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거리이며 서울에서 아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가 됩니다. 그 길을 요셉은 아마도 걸어서 부지런히 형들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빨리 걸으면 약 6km를 간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시간에 4km를 간다면 쉬지 않고 걸어서 하루가 걸리지만 쉬었다 가면 이틀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은 약 3, 4일을 걸쳐서 형들이 머무르는 도단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멀리서 형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까요? 요셉의 명랑하고 밝은 성격으로 봐서는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면서 형들을 부르며 달려왔을 것입니다. 반가움에 손을 흔들며 환호성을 지르며 멀리서 달려오는 요셉을 쳐다보는 형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싸늘하고 섬찟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멀리서 해맑게 웃으면서 뛰어오는 요셉을 향해 그들은 죽이기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요셉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형들을 만날 생각으로 그저 즐겁고 반갑기만 했던 것입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They conspired against him to slay him. 꾀하다 라고 하는 말은 마치 조폭 조직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정부나 기업에서 그들 조직의 비협조적이고 불법을 폭로하려는 자들을 조폭을 동원하여 묻어버린다는 말을 씁니다. 묻어버린다는 말은 직위를 파멸하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든지 심하면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했다는 것은 아예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리고 형제들의 이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생각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일을 전부터 모의하고 있었을까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다툼으로 인해 순간적 감정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지만 형제를 죽이려는 생각은 하루아침에 즉흥적인 감정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형들은 오래전부터 잘난 척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여 장자권을 노리고 자기들의 부정한 일들을 야곱에게 일일이 고자질하는 요셉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의를 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에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단은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도단에는 이스마엘 대상들이 다니는 길목이고 얼마든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야곱에게 구실을 붙여댈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거나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유괴를 당했다거나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단이었을 것입니다. 악인은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그 악행을 변명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미리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모든 악인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알리바이를 미리 준비합니다. 평화롭고 푸르른 들판에 양떼와 소떼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간간이 멀리서 아라비아 대상들이 약대를 끌고 줄을 지어 지나가지만 광활한 평원의 한쪽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을 묻어둘 수 있는 곳이 바로 도단 평원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형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비밀만 지켜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드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동생을 살해하거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말은 꿈의 마스터, 즉 꿈의 대가라는 뜻인데 이 말은 형들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빈정대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근동적 표현법인데 형들은 요셉의 꿈을 믿지 않고 단지 꿈의 신처럼 요셉이 꿈을 가지고 마술을 부린다든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여겼지만 형제들은 꿈을 가지고 야망을 이루려는 꿈의 마술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근동에서는 신들이 만물을 주장하여 요술을 부린다고 믿는 정령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농사의 신이며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며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물의 신, 불의 신과 같이 만물을 주장하는 신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꿈을 주관하는 신에 씌웠다고 형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꿈꾸는 자, 꿈의 마스터라고 하는 말은 형들이 요셉을 비난하고 제거하려는 구실로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자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에 씌워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알세불은 똥신, 파리대왕으로 모든 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을 들이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알세불은 너희가 숭배하는 귀신이며 사탄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며 그들이 믿지도 않는 바알세불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요셉 살해 공모,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은 살해 방법을 공모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자, come now. 그들은 자, 형제들아 빨리 모여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요셉 살해를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를 독려하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때를 놓치면 다시는 요셉을 처치할 기회가 없다는 의미로 빨리 급속하게 해치우자는 추임새 come now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형제들이 요셉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을 결심한 것은 이때였던 것입니다. 죽여서 구덩이를 파서 던져놓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먹혔다고 거짓말하자는 알리바이까지 다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면 벌판임으로 약 8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이 아군적군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25km까지라고 하지만 요셉이 오고 있다는 것을 형들이 알고 살해를 모의할 정도의 거리는 약 1, 2km 정도로 본다면 10여 분 동안 짧은 시간 내에 형들은 요셉을 살해할 구체적인 모의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물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는 시기 질투가 주요한 원인이 되지만 요셉의 꿈에 대한 시험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볼 것이니라. 앞으로 쭉 지켜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꿈의 마스터인 요셉이 죽는다면 요셉의 꿈은 거품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사라진다면 요셉의 꿈은 허망한 속임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형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을 말살하려는 형들의 악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폭도들을 유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거든 스스로 구원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제거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함하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시편 2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과거로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을 말살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모함을 해왔습니다. 사탄은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을 죽이고 없애면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고 실패한다고 여기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탄의 음모와 계략을 비웃으시며 파하십니다. 사탄은 하와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준비하셨고
가인을 통해 아벨을 살해했지만 하나님은 셋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악으로 관영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홍수를 야기케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구원의 창을 여셨습니다. 마귀는 헤롯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여 교회 건설을 파하려고 했지만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세속적인 영웅의 망상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삼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하는 생각은 태초에 하와를 유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마귀의 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의 두고 볼 것이니라는 악담은 후에 그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독가시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두고 볼 것이라고 했던 악행으로 형들은 후에 요셉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했고 고통스러워해야 했던 것입니다.